안녕하세요. 사회바둑입니다. 오늘의 문제는 흙을 살리는 문제로 튼튼한 한 집은 없지만 100을 활용한다면 살수 있습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.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 집이 튼튼한 집은 아니지만 이 103점을 활용해서 흙을 살릴 수 있는데요. 먼저 이곳을 늘어볼까요? 그럼 100이 맞고요. 연결하지 못하게 또 끊는다면 100이 지금은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것은 100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흙이 실패입니다. 이번엔 끊어보겠습니다. 100이 가만히 늘어서 튼튼한 집을 만들기 위해 이곳을 잇는다면 100이 끊어버려서 이 붙어있는 두집 갖고는 살수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실패입니다. 이번엔 꽉 이어볼까요? 그럼 100이 늘고요. 끊었을 때 이쪽을 또 끊어서 이 모양도 실패입니다. 오늘의 정답은 이 젖힘인데요. 100이 끊었을 때 잇고 이곳을 꽉 이었을 때부터가 중요합니다. 흙은 지금 이쪽으로 차려차는 자세가 좋은데요. 100은 젖힐 수밖에 없을 때 이곳으로 붙이게 된다면 100은 오공도화로 두고요. 흙이 이곳을 꽉 잇는다면 넘어가서 이곳을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 100이 이렇게 도주진 않겠죠? 서로 단수이기 때문에 이흙두 점을 잡습니다. 그럼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고요. 그래서 7번으로는 이곳으로 두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. 100이 아무리 한 집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이 모양은 번개사공 모양으로 흙이 살아있는 모양입니다. 100이 이번엔 호구를 쳐서 두어볼까요? 그럼 흙은 단수 치면 100이 한 점을 잡고 딸때 이곳을 두어서 패가 나기 때문에 실패고요. 먹여치는 것도 이건 흙이 안 되겠죠? 그래서 지금은 이쪽으로 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. 100은 이을 수가 없어요. 바로 단수이기 때문에. 단수를 쳐야 되는데, 네 돌을 호구에 넣어주고요. 지금은 100이 이곳으로 둘 수가 없어요. 바로 따먹히기 때문에. 딸 수밖에 없는데, 그때 잇게 된다면. 단수를 치더라도 두 점을 잡으면 따로 떨어진 집이 낫기 때문에 흙이 살아 성공입니다. 오늘도 저희 사활바둑과 함께 한 문제 풀어보셨는데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